자, 프롤로그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일발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다. 최근 이 일격도시로 이사를 왔다. 치안이 좋지 않고 좀 양아치 같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첫날이다. 늦지 않게 가야겠다. 목적지는 차이나타운을 벗어난 곳이었다. 자,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아, 일본 같네, 여기. 딱 봐도 일본 같아. 실제 있는 일본 지역을 참고로 한것 같은데. 이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채 지저분하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회사에서 만든 건가? 일본은 왜 이렇게 이런 게임을 잘 만들어? 기괴한. 기분이 좋다. 지나가는 거 봐. 아, 뭐가 있어요 또. 자빠져 자고 있어. 곤란하네. 뭘 잔뜩 처먹었네요. 뭘 먹은 거야? 맥주?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 아저씨 그 아저씨잖아. 그 만든 사람이 만든 거네 이거. 어? 8번 출구 아니야? 딱 8번 출구가 갬성인데. 저기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이다. 우선 점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아, 에셋을 같은 걸 쓰는 거일 수도 있다. 가자. 여긴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해. 저기요, 죄송합니다. 왜? 아래 뭐가 있어요? 뭐가 나오나 봐. 어, 너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할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마침 손님도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아, 갑자기 또 존댓말을 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 안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자리를 잡으세요. 자, 준비가 되면 시작 위치로 가야겠다. 잡지 재밌겠네. 아, 인형도 있고요. 아, 편의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고요. 막 물건도 채우고 그러겠죠? 아, 깜짝이야. 있나? 개 무섭네. 네가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인가 보군.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갈 테니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또 존댓말을 해. 반말했다가 존댓말을 해. 존댓말하다 반말하는 건 봤어도. 여기 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갑니다잉. 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뭘 주무셔? 자, 그럼 빨리 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해볼까? 그리고 나는 좀 중요한 용무가 생겨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해주겠나? 아니, 첫날 비우는 게 어딨어. 어라? 갑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간단한 일이고, 전화로 지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분명히. 그럼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고. 자, 이 편의점은 네가 책임자야. 자, 미친. 공포 게임이야? 개 무서운데? 개 무서운데? 나도 나가.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지? 뭘 지켜주지 않으면? 뭐야? 개 무섭게.
알바생 스토킹하는 건가?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전화 왔어 또. 아, 바로 전화 왔어. 어디야? 잘 들리네. 먼저 스캐너를 손에 쥐고 있다. 손님이 상품을 가져오면 스캐너를 읽어드리게 하면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또 준단말이야. 자, 스캐너 장비 1번으로 하고. 자, 스캔. 이렇게. 이렇게.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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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로 해? 자,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사실 거예요? 찍. 자, 보여주세요.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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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0원 받았고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야. 계산을 하면 가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쪽도 순조롭게 스콧 스토킹. 아니나 다를까 감시가 완벽하다. 맞네. 인나 스토킹하네. 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야. 무기를 장착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한다. 무기 2번. 불청객 대응하기. 아, 빠루. 빠루 개무거운데. 빠루. 불청객. 불청객 오면 빠루로 후드 휘두르고. 손님이 오면 스캐너로 스캔하고, 손놈이 오면 빠루로 스캔하고. 빠루, 저 딱 봐도 이거 튜토리얼이니까 이 손놈이겠죠? 미리 가서 때려야겠다. I am part-time.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다. 성가신 손님을 방치하면 가게에 배드 등급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손님은 신이 아니니까 성가신 손님은 야한 짓을 해버려. 이쪽도 한숨 돌렸으니까 나른하니까 술이라도 마시러 갈까? 아, 거짓말이야. 본사에서 전화가 와야 한다. 다음에는 편의점 스캔 기능을 사용하세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성가신 손님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자, 편의점 스캔 기능. 뭐라고요? 그런 거 쓸 수 없다고요? 편의점 직원 점원이라면 특수 능력이라고? 아, 진상인지 아닌지. 손놈인지 아닌지. 저 볼까요? 딱 봐도 인놈이죠? 좀 양아치같이 보이는데? 폭주족 아니야? 아, 올라갔다! 양아치 같아서 보여서 때렸는데 올라왔어. 편의점 스캔을 익힌 것 같네요. 이제 너도 한 사람의 편의점 점원이야. 나머진 너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겠지? 오케이. 아니, 폭주족이잖아. 아, 금연구역에서 담배 펴서 그런 거야? 아, 난 폭주족이라서 때린 건데. 자, 작업시간 15분 정도 해볼까?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1번, 2번. 손놈, 손님, 손놈. 손님, 손놈, 스캔. 어, 한 명 온다. 볼게요. 손님 같죠? 어서 오세요. 사람을 스캔하는 건가 보다, 그냥. 아, 뭐야. 왜 메롱메롱이 나오지? 자,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자. 자,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용해주세요.
아, 요거 레몬 음료수 맥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왜 마이너스 깎였지? 왜 깎였지? 여기요. 훔쳐갔어요? 뭐야, 누구 훔쳐갔어? 아니, 지켜보고 있어야겠구나, 여기 집 앞에. 어, 또 나갔네? 어디로 훔쳐가는 거야? 아, 저 안에 들어가 있네, 저 새끼? 잠깐만. 잠깐만요. I am part-time worker. 여보. 오케이. 뭐야 이거? 어, 두 명 때렸는데 어떡하냐? 오. 아, 아니네? 손님이네? 아, 이거 앞에 있길래 들어올라고 하길래. 왜 또 깎여? 뭐야 이거? 자꾸 누가 뭘 하나봐. 아, 정신없네. 아, 예. 기다리세요. 아, 밖에까지 해야 돼. 아, 꺼져. 이상한 짓 하는 건 뭔데? 뭔 소리가 들리는데? 미친놈아! 아, 왜? 때리면 안 돼? 미친놈아! 자, 손님. 아, 이거요? 자, 잠깐만요. 자. 자, 여기요.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아. 개새끼야. 또 누구야? 자,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아, 자꾸 어디서 깎이는 거야, 짜증나게. 뭐야. 야, 이 개새끼야. 미치겠네, 진짜. 맛있어? 왜 맛있어? 뭐가 맛있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구만. 어? 또 깎였어? 바뀐데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가 맛있어 자꾸? 계산하고 쳐먹어! 아, 뭐 자꾸 떨어지는 거야 왜? 아, 신용이구나. 어, 저 앞에 저 뭐야? 젠장. 씨바 뭔데? 얘인가? 아, 얘 아니네. 얘 젠가 보다 쟤. 얘인가 보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손님이 안 와, 손님이. 또 깰까? 뭔데? 뭐 자꾸 소리가 마이너스가 왜 어디서 들리는 거야? 알겠구나. 브로콜리를 왜 심어? 보통 근데 이럴 때 경찰 부르지 않아요? 저 새끼 봐요. 저.
I'm Walker. 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자, 가세요. I am part-time Walker. 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 아,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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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드려요 다. 아, 뭐 자꾸 누가 뭐 하고 있는데? 자, 감사합니다. 계산해. 안 살 거면 꺼져. 또 밖에 한번 또 돌아야겠다. 귀신, 귀신이죠? 맞죠? 귀신? 야, 또 미친놈아. 두더지 잡기 게임 같아. 맛있다? 이걸 왜 먹어? 젠장. 너는 딱 그거네. 그냥 맞아, 너. 맞췄고요. 그냥 다 때려도 점수 올라가. 다 때려도 그냥 이 앞에서 다 잡아도 점수 올라가. 아, 아니네? 사람이 정상이 있네? 점수 올라가잖아. 봐봐. 봐봐, 점수 올라가죠. 봐봐, 점수 다 올라가. 그냥 잡기만 하면 되냐. 점수 올라가는 거 봐라. 점수 올라가는 거 봐. 앞에서 막아야 돼, 앞에서. 요격해야 돼. 봉성전을 하면 안 되고 요격해야 돼. 봐봐. 이 새끼 이거 안에 들으려고. I am part-time worker. 자, 뒤쪽도 봐야 되거든요. 선제 타격이야, 선제 타격. 씨바, 내 앞에서 타격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잠깐 안에 들어온 사이에 그걸 또 갖다 박네 이 새끼가. 어디가? 편의점 안 가? 700원.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누울라고 이 새끼 들고. 다 올라가, 계속 올라가. 두 명인가 빼고 다 맞았어. 미쳤다 여기 지금. 장사가 왜 안 되냐 또? 얘는 빵원이야. 빵원은 뭐지? 500원. 아! 착한 사람이었어. 손님이었어. 아, 씨바! 저 새끼 잡어! 어디가! 편의점 안 가고. 아, 치웠네 그래도. 저 기다려 볼게 한번 이제. 아지매 펭귄. 일단 겉모습으로 판단 안 할게요. 개새끼. 뭐야 얜. 아르바이트에서 도망쳐도 소용없어? 아, 옆에야? 아, 여기를? 아, 여기 일로 온 거야? 아, 할매. 할맛이.
part-time worker. 아, 나 할매가 한 줄. 아, 나 할매가 한 줄. I am part-time worker. 이 뚫렸네. 펭귄 어디 갔어? 500원. 얘 때문에 500원 깎인 건가? 자, 살 거야? 어, 살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있습니다. 살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미친놈아. 살 거야? 살 거 같은데? 미친놈아. 편집 직원인 척하고 있어. 아저씨. 꺼져. 펭귄 어딨어? 간 거 같은데? 눈으로 다녀 이 새끼야. 펭귄 간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지금 뭐. 아, 여기. 어디 있지? 아, 펭귄. 야, 계산하고 가야지. 계산. 계산. 아, 찍어주면 되나? 아, 정신없어. 이쪽을 봐. 돈 내놔라. 아니,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처먹고 있어. 그냥 다 서서 쭈르륵 먹고 있어. 무슨 뭐 스탠딩 바야. 미안하다. 힘들었지? 귀찮은 손님을 응대해야 될 거 할 거 같은데 싫은 건 싫어도 괜찮다. 싫은 손님은 때려잡아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내일부터 여행 아니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요. 미안하지만 한 달 정도만 부탁할 수 있겠어? 제발 아르바이트 부탁해. 하하하. I'm part-time worker. 아, 이렇게 끝납니다. 극혐이네 여기. 좋아, 아르바이트 그만둘까? 아, 미친놈들이 막 옆에서 들어오고 왼쪽에서 들어오고 폭파에서 들어오고 부시고 들어오고. 이 게임 돈 내야 되는데. 아, 이게 15분짜리가 있고 60분짜리가 있는데. 굿 쇼핑객. 아, 못 본 애들이 있네. 편의점을 배회하는 일반인. 미스터리 포즈. 내가 못 본 게 있어. 못 본 게. 퍼큐. 퍼큐맨. 브로콜리맨. 식물 벌목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맞아 이제. 저 차례는. 근데 같은 애는 계속 같은 애 여러 번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가게에서 온 화수. 강도. 강도가 좀 평범한 것 같고. 수프. 가만둬. 다
다이내믹 입장 슈퍼 히어로 팔굽혀펴기 적게 나주시 양키 왜 이렇게 많아? 자 아까 걔 같은 애 아니야? 양키랑 추격이랑 유리사 도둑질 댄스 가랑이 갈라지 아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뭐 사례를 한 거예요? 가지고? 덤벨 최악이네